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규입니다. 777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10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이어서 my tongue 내 혀는 shall speak 말할 것이다. of the Righteousness, 당신의 하나님이죠. 공의를. And 그리고 역시 요 and에 의해서 지금 목적어가 지금 병치되고 있죠. Of the praise죠. 당신의 이 찬송을 all the day 온종일 long 내내. 더 트랜스그레션 범죄함이죠. of the wicked 역시 더 플러스 형용사 구조로 수상명사 또는 복수명사 구조가 돼서 사악한 자들의 그 범죄함 문 set 말한다는 거죠. within my heart 내 마음 속에 살금살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that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열 유도부사네요. is 있단데 노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of God, 하나님에 대해서. before his eyes. 여기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for 왜냐하면 he 그가 preterists 아첨한다는 거예요. himself 그 자신이 in his own eyes 그 자신의 눈 네, 보기에 오늘 언제까지 his iniquity 그의 범죄함이 be found 발견될 때까지 어떻게 to be hateful 봐주기 어려운 그런 것이라는 것이 발견될 때까지 The words, 말이에요. 누구의 말? Of his mouth,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our iniquity, 범죄함이고 deceit, 속이는 거예요. He, 그는 has left off, 남겨두었어요. 떠난 거죠, 그러니까. 뭘? To be wise, 현명해지거나 to do good,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He, 그는 지금 그 deceitful man을 얘기하는 거죠. 계속 devices 고안을 해내요. mischief 이 올바르지 않은 일들. 요 mischief는 조금 경범죄에 해당되는 거에 좀 가벼운 거죠. Upon his bed 그의 침상에서 he 그는 that is no 운다는 거죠. 어떠어떠한 위치에 힘세어프 그 자신을 in a way 그 길에 놓는 거예요. 어떤 길이냐? 대시 현재 주어 역할을 하고 is not good 선하지 않은 그 길. 그리하여 he 그가 abhorred not 지금 이렇게 고어기 때문에 부정 조동사가 다이렉트로 올수 있어요. 현대 영어에서는 not가 다이렉트로 못 오죠. 예. do not 이런 식으로 붙어야 되죠. 어쨌든 혐오스러워하지 않아. 뭐를? evil. 악한 행동을. the mercy. 당신의 자비로움. O Lord, O 여호와시여. 그것이 is 여기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있다라는 의미죠. In the heavens, 하늘에. And 그리고 the faithfulness, 당신의 공정함이 resulted, reached네요. 예. 도달했다는 거예요. 네.
언더 클라우즈, 하늘에 있는 구름이라는 뜻이죠. The righteousness, 당신의 의로움이 is like 뭐뭐 같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형용사죠. 해서 이형식 구조가 되겠고, 뭐 같으냐? The great mountains, 큰 산과 같다는 거예요. The judgment, 당신의 심판은 are a great deep, 깊은 바다와, 이게 deep가 바다를 얘기하는 거죠. O Lord, 오 여호와시여, 또 당신은 preserved,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Man and beast,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목적어를 표시 안 하고 넘어갔네요. How excellent, 얼마나 뛰어난지 란 뜻이죠. 뭐가 이제 이게 이제 보어고, 사실은 얘가 저기 뭐죠, 서술하고 얘가 보어죠. 사실은 주어 자리에 있지만 현재 the loving kindness, 당신의 사랑스럽고 친절함이, 오 가드, 오 하나님이셔, therefore 그리하여, the children of men, 사람의 자녀들이니까 인생이란 뜻이죠. 사람들이 놓아둔다는 거예요. Their trust, 그들의 믿음을 under the shadow, 그 그늘 아래, 누구의 그늘에요? Of the wings, 당신의 날개 그늘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탉의 날개 밑에 병아리가 숨는 것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지금 조금 아까 본 7절에서는 닭은 아니고 이제 독수리 이런 거를 사실은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하늘 높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죠. 섀도우가. They, 그들이 shall be abundantly satisfied, 충분히 만족스러워. 이게 지금 be satisfied니까 수동이죠. 만족스러워진다는 거예요. With the fatness, 그 기름기로, of the house, 당신의 집에 있는. And 그리고 또 당신은 shall make, 하게 한다는 거죠. them, 그들로 하여금 drink, 마시게. of the river, 요 drink가 현재, 이게 OC죠. 현재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지만 원래 동사로 보면 of the river이 강물을 마시다, 그런 뜻으로 목적어가 되겠죠. 뭐의 강이에요? of the pleasures, 당신의 기쁨의 강. For 바로 with the,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The fountain, 원천이, of life, 생명의 원천이, in the light, 당신의 빛 속에서 쉐어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see, 보게, 뭐를? light, 밝음을. 오 continue, 계속할지어다. The loving kindness, 당신의 사랑스러운 그 친절함이, unto them,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요 that가 who죠? 얘가 주어 역할을 하며, 또 알고 있는 누구를? The 당신을,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바로 그들. And 그리하여 the righteousness, 당신의 의의가, 실제 여기 지금 서술어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 구조 분석을 안 했죠. 그러나 to the upright in heart, 마음 속에 그 똑바른 그것이 역시 있게 하는 그런 거죠. 여기서
대노우티, 당신을 아는 그런 것이나 여기에 의로운 사람들이 to the right, 그 올바른 길에 있는 거나라고 하는 것이 이 앞에 있는 5형식 저 3형식 구조가 이 뒤에도 똑같이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서술어만 지금 노우라고 하는 서술어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렛 하게 하십시오인데 역시 부정조동사 나트가 들어와 있으니까 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뭐가? The foot of pride, 거만한 자들의 발이. 이게 목적어가 되네요. 뭐 하게? come, 다가오게. 이게 보어가 되면서 명사로 쓰였죠. against me, 나를 대적해서. and 그리고 let, 뭐뭐 하게, 나트 하지 마십시오. the hand of the wicked, 사악한 자들의 손이. 목적어죠? I remove, 없애게. OC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명사로 쓰였지만 실제는 동사니까 얘가 V로 보면 얘가 O, 오브젝트가 되겠죠. 미, 나를 없애게 하지 못하게. 악한 자들의 손이. 계열 역시 유도부사죠. R, 있습니다. The workers,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무슨 일을? Of iniquity. 범죄하는 일을 하는 그들이. 요 are fallen 까지가 이제 수동태로 서술어가 되겠죠. 고꾸라질 것이다. 대의 그들이 are cast down, 던져짐을 당할 것이다. And 그리고 shall not be able, 가능해 하지 않는다, 불가능할 것이다. 뭐가? To rise,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재기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fret not 여기도 바로 부정형 조동사가 그냥 붙었죠. 이게 현재 영어는 반드시 여기 do not fret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뭐 고어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조바심 내지 마라. 디셀프 너 스스로를 because 뭐 때문에 evil doers 악을 행하는 그들. 여기서 evil doers를 얘기하는 것은 뭐죠?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죠. 하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내 목숨을 위협하는 것을 보고, 그런 뜻이죠. 그런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조바심 내지 말라는 거죠. 니들 또한 뭐뭐 하지 마라. 뭘? 비, 뭐뭐 되게, 도, 내가, envious, 부러워하게, 되게가 아니고 하게네요. 바로 긍정형이네요. 능동형이네요. against the workers,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반대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뭐뭐에 대해서 관하여 이런 뜻인 거죠. 뭐에? of iniquity, 범죄를 하는 그 사람들이죠. For, 왜냐하면 they, 그들은 범죄하는 자들이죠. shall soon be cut down, 바로 잘려버릴 것이기 때문에 뭐처럼 like the grass, 잔디가 또는 푸른 풀이 이제 소나 이런 가축한테 주기 위해서 잘리는 것처럼 이란 의미죠. 그리고 wither, 수그러들다. 그러니까 시들다라는 거죠.
as a green herb. 녹색 식물이란 뜻이죠. 그 식물처럼. Trust, 믿어라. In the Lord.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는 일형식이죠. 이게 부사니까, 부사구니까. 그렇지만 이 In the Lord라고 하는 전치사고, 전명구를 명사로 해석을 해서 삼형식 구조로 봐달라는 거예요. And 그리고 to have a를 good, 선한 일을. 이 good은 형용사가 아니죠. 두 다음에 왔으니까 즉 예의 목적어로 지금 왔기 때문에 반드시 명사해야 되죠. So 그렇게 쉐어트 하게 될 것이다요. 또 내가 되어 거주하게 in the land 그 땅에 and 그리고 verily 아주 또 너는 쉐어트 fed 공급을 받게 될 것, 수동태죠? 먹이를 공급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라는 의미죠. 여기서 꼭 음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delight, 기뻐하라 deserve, 너 스스로 어서 또한 in the Lord, 여호와를 and 그리고 he 그러면이네요. 그러면 he 그 하나님이 shall give 주실 것이다. the 너에게 the desires 그 이거는 원함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고 원하는 것그 결과를 주시겠다는 거죠. IOTO 구조죠. 뭐에 of thin heart 내 마음 속에서 원하는 그것을 실현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commit 맡기라는 거죠. 위탁하다 이런 뜻이죠. the way 내 길을 unto the Lord 여호와께 trust 믿어라 어서 또한 in him 역시 그 안에서 믿어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를 믿어라 이렇게로 해석을 해주세요. 삼형식으로 그러면 he 그가 하나님이죠. shall bring 갖다 줄 것이다 뭐를 it 그것으로 하여금 뭐하게? to pass 통과되게 여기서 it는 내가 맡긴 일이죠. 여기 커미트한 그 일이 성취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and 그리고 he 그가 하나님이죠. s예요. s subject shall bring forth 내 갈 것이다. 뭐를? The righteousness, 너의 정의를. As the light, 빛과 같이. 그리고 the judgment, 너에 대한 심판을 역시 여기 bring force, 쇠어 bring force가 여기 빠져 있죠. As the noonday, 한낮처럼 밝다는 뜻이죠. 한낮이니까. 밝게 rest 푹 쉬란 뜻이죠. In the Lord 여호와 안에서 and 그리고 wait 기다려라 patiently 인내심을 가지고 오란 뜻이죠. For him 그를 위하여가 아니죠. 그를이에요. 하나님을 fret not 조바심 내지 말라는 말이죠. Thyself 너 스스로를 because of 뭐 때문에 힘 그 때문에 근데 이 그가 누구예요? 이 후가 이 그를 지금 알려주고 있죠. 뭔지 얘가 주어가 되겠고 prosperous 번창한 in his way 그의 길에서 그의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의 일이 번창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네가 조바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옆 사람은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못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거죠. 뭐 때문에? 더맨 그 사람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병치되고 있는 거죠. 어디에? 요 콜론다메의 프레트 디세오 나 디세오프 요 부분 안에서 요 비코우즈가 지금 여기에 걸려 있죠. 요 비코우즈가 여기 비코우즈업 병치되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보셔야 되죠. 해서 이것 때문에 또한 이것 때문에 뭐 더맨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형용사절로 앞에 맨을 수식하고 있죠. 얘가 주어 역할을 하고 브링트 가져오는 뭘? 위키드 디바이스 사악한 뜻을 투 패스 이루어지게 OC 구조의 오형식이죠.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 때문에 아예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일이 도대체 매일 꼬이고 쟤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데도 일이 매일 잘 풀린다. 이런 식으로 조바심 내지 마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20개 벌써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시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